와우. 안녕하세요, 똥글입니다. 셋이 어딜 나가냐면요, 제가 SNS 맛집으로 유명한 데를 이제 투어를 다니려고 하는데, 진짜 맛집인지 솔직하게 한번 리뷰해보려고 이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갈 곳은 이천에 있는 돌짜장집을 갈 거예요. 리본이뻐. 크다. 그치? 엄청 커. 생생정보통이랑 방송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던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네. 아, 웨이팅 해야 돼요? 네, 웨이팅은 이쪽에서. 아, 네. 아, 네. 대기 있어, 대기. 지금 시간이 1시 28분인데 8명 대기. 대박. 인기 많나 보다. 그러게, 맛있나 봐. 냄새가 일단 너무 좋아. 멀리 왔는데 다들 멀리 오나 봐. 어이? 에이구. 기분이 좋나 보다. 에이구. 이거는 중짜. 돌짜장 중짜랑 양념게장 반접시. 이렇게 주문해 볼게요. 다른 메뉴는 아예 없나 보다. 사이드 메뉴 같은 거. 이야, 꽁짝꽁짝. 아, 자동으로 끓여주는 거야? 한강라면처럼.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제가. 짜장면을 먹을 거지만 라면을 한 입 먹어야겠어. 아, 먹어야지. 당연하지. 난 이것도 한 입 먹어. 맛있다. 바삭바삭해. 바삭바삭. 우와. 메추리와 겉에 노릇친 다음에. 예. 우와, 대박. 와. 정말. 와우. 먹어보자. 뜨거워?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어서 그런 거야? 아, 뜨거워서 그런 줄 알았어. 먹어보겠습니다. 어, 맛있다. 불맛 나. 그리고 짜장이 되게 진해. 맛있다. 그치? 광주보다 훨씬 맛있다. 그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훨씬 맛있지? 미쳤어. 이렇게 먹는 거야. 패키지 잘 먹네요. 깔끔하게. 살짝 비린 맛이 살짝 있긴 한데 짜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오케이. 오케이. 와우. 같이 먹으니까 어때? 맛있다. 되게 입에 착착 감기는 양념을 짜장에다가 덜어서 먹는 느낌인데, 게장이라서 좀 차갑고 좀 약간 말캉말캉한 재질이 같이 넘어. 아무튼 이거 꽤 괜찮은데요? 이 조합을 어떻게 생각했지? 오, 잘하네. 밤에 온다고 하면 게장은 안 시키고 난 짜장만 먹어. 나도 게장 안 시킬 것 같아. 나도. 처음이니까. 근데 처음 한 번은 먹으면 궁금하잖아, 이 조합이. 혹시 짜시면 안 되니까 간을 한번 보시면서 비벼 드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지. 직원이 비벼주는 줄. 간 딱 좋아.
다 먹었다. 초토화.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유명한 칼국수 집에 가고 있어요. 촌미님이 여기 엄청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저장을 해놨다가 칼국수 땡겨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아까 웨이팅했었는데. 그러게. 여기. 이 시간에도 어떻게 지금? 지금 거의 토요일 3시 44분. 3시 다 돼가면은 점심시간 타임 아니거든? 와 이거 막 12시 1시면 못 먹겠다. 너무 줄 많아서. 엄청 맛있나 봐요. 이렇게. 궁금하지? 손칼국수도 엄청 오랜만에 먹는데? 아 나는 되게 작은 가게인 줄 알았어. 우리 지금 자리도 많은데 웨이팅하고 있었어. 아 진짜? 안에 자리 엄청 많아. 이게 작아 보이는데 큰 가게인가 보다. 우와. 아 엄청 크네. 엄청 크네. 난 단일 메뉴인 가게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잘 자. 이게 그냥이고 이게 곱빼기예요. 근데 양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맛있게 먹어. 네. 우와 면 진짜 두꺼워. 역시 손칼국수다. 와, 어머. 맛있다. 맛있다. 이거 봐. 이거 진짜 리얼 손칼국수야. 딱 국물은 기본인데 면이 진짜 맛있다. 김치 맛있다. 그치? 인당 하나가 아니야. 익은 김치랑 안 익은 김치. 다른 김치야. 이거 둘 다 맛있어. 나 양념 뿌려줄게. 그런 데도 있어. 막 이렇게 먹으니까 또 다른 칼국수 먹는 맛이야. 밥추가. 이 국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을 추가했어. 어머, 방금 한 밥인가 봐. 뜨끈뜨끈하다. 국밥으로 변신했어. 우와 나 여기서 문이 열릴 줄 몰랐어. 여기 되게 이쁘다고 해가지고 와봤어요. 밖에 어떻게 나가? 여기가 앉아서 그냥 쉬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카페 입은 앞에. 오 카페 이쁜데? 아 일로 내려가는 거구나. 근데 유모차 때문에 못 가 일로. 드디어 카페를 찾았어요. 난 이거 열리는 건지 몰랐어. 우리 항상 벽인 줄 알고. 그지? 여기 되게 너무 어렵다 여기. 내가 열어볼게. 여기 계단 있는데? 유모차 못 가. 어떻게 하는 거? 여기 있어 채연이랑. 여기 카메라 볼까? 엄마 웃었어. 너무 이쁘게 생겼다, 그지? 좋아. 마켓. 와, 이쁘다. 완전 예뻐. 일단 우유 먹으면 진짜 예쁘겠다. 드디어 나가는 곳을 찾았어요, 여러분. 오 여기가 나 인스타에서 봤던 공간인 것 같아. 오 너무 예쁘다 여기. 여기가 약간 이렇게 유럽 느낌이에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약간 유럽한 느낌이에요. 아 저쪽이구나. 우와 이쁘다.
우와, 이쪽이구나. 생각보다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다. 그치? 크진 않네. 나 되게 클 줄 알았어. 다 그럼 어디서 사진 찍는 거지? 요렇게. 보여요? 이게 끝이에요. 생각보다 별게 없네요. 자랑이. 뭐야? 아 이거 자랑이에요? 살짝. 크리스마스에 여기 틀어. 근데 막 그래? 그렇게 이쁘진 않아. 그래요. 이게 다네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인스타 사진의 현실. 한번 열심히 찍어볼까?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아 이렇게 하면 인스타 느낌 나네. 봐봐. 이런 느낌. 근데 되게 커 보여. 현실은? 작아. 그냥 커 보이나? 이렇게 보면 또? 근데 아니, 제가 눈으로 볼 땐 되게 작아요. 지금 채연이 이제 분유 먹방이 시작되겠습니다. 채연이 밥 시간이 돼가지고 급하게 여기서 먹이고 가려고. 아이고 배고파. 알았어 알았어 좋게 좋게 좋게. 아 어이구 어이구. 여기는 너무 SS에 특화된 공간이었어요. 일단 제일 안 좋았던 거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 너무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 인스타에다가 시모스 테라스 치면은 나오는 그 잔디밭 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엄청 작아요. 실물보다 사진이 더 좋았고, 근데 연인들 데이트로 가기에는 한 번쯤은 괜찮은 곳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솔직하게. 와. 여기는 이진상해라고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엄청 핫했던 카페예요. 여기 되게 특이한 베이커리가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커피 뭐 나와? 오! 한정식 두판데. 뭐지? 엄청 큰데? 갤러리. 이게 카페인가봐. 오 갤러리도 있고. 로스팅을 직접 하나보다. 여기가 카페인 것 같아요. 도자기 같은 거 만드는 곳인가봐. 빵 냄새. 우와. 우와. 여기가 끝이 아니야. 오, 되게 크다. 봐봐 보인다. 신기하다. 여기 장난 아니게 와, 생각보다 엄청 크다. 오빠 나 되게 작은 가게인 줄 알았어. 빵 종류가 엄청 많아. 엄청 많다. 와 신기해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는데 뭐를 먹으려고 왔냐면 이거 이걸 먹으려고 왔어요. 와 이거 사면은 이 백자 이 도자기도 같이 준대요. 와 신기해. 우와 이건 계란프라이고 이거는 순살 밥 한 공기래. 너무 귀여워. 아 짱 웃겨. 뚝배기 있잖아. 와 뭐야. 여러분 이건 뚝배기예요. 미쳤나봐. 뚝배기를 내가 발견했지. 나 몰랐어. 어머 너무 귀여워. 짠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거 커피 되게 신기하게 나온다요. 얼음이 이렇게 네모네. 귀엽게. 그게 되게 이쁘게 생겼다. 그치? 이게 쌀 모양인데 카스테라예요. 밥 같아 밥. 밥이야. 이천 쌀밥. 이천 쌀 유명하잖아. 백반. 맞아. 자 첫 입을 먹어보세요. 커피 맛있네. 숟가락. 이거 숟가락으로 먹는 거야. 우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생겼어. 안에 뭐지? 크림이랑 가루밖에 안 먹었어 지금. 오 맛있다. 빵을 먹어볼게요. 빵 나왔다. 안에 빵 나왔어. 잘 안 보여 더 이렇게. 흘릴까봐. 맛있다. 나 카스테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다. 맛있어? 이것도 먹어. 되게 촉촉해. 그것도 되게 오래된 빵 같아 느낌이. 이거 빵?
시그니처 같은데? 그치? 만 원이나 해 이거. 그래, 딱 봐도 안에 팥이 꽉 차 있어. 여기가 빵을 보니까 다 직접 만드네 팥을. 어? 너무 귀엽게 생겼어. 이거 봐. 짠. 오. 와, 꽉 찼네. 와. 완전 꽉 찼다. 장난 아님. 재료를 안 아꼈네. 재밌어. 재밌어. 제안자인데. 만주네, 만주. 팥이, 일단 팥이 안 달고요. 만주 같아요. 밥만주에 팥이 들어가 있는. 어른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어른이 먹어볼까, 한번? 어르신 어때요? 그냥 팥빵. 뭐 특별한 그건 뭐래요? 안 달아. 그리고 수제팥이야, 수제팥. 아, 왜 안 달다, 안 달다, 진짜. 팥이 원래 이렇게 많은 양이 있으면 엄청 달아야 되거든? 왜 담백하다. 그건 좋은 것 같아. 난 여기에 호두 같은 견과류 들어가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난. 아니야? 아, 너무 호불호 갈리나? 난 지금 이대로가 괜찮아. 이거 냉동실 얼려놨다가 에어프라이에 돌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팥이 둥탁해. 어쨌든. 근데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 맛있다. 촉촉해, 촉촉해. 맛있다. 맛있다. 아~ 나 처음 먹어봐. 아, 이거 뭐야? 검은 먹물이야? 어, 러스크인데 맛은 솔직히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색깔이 예뻐서 샀어. 뭐지? 이거는 짭짤해가지고 마늘향? 퍼프솔트향? 아, 그런 맛도 나고 약간 맥주 안주 같은 느낌. 짭짤해서 맥주 안주나 와인 안주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너 카메라 들이대니까 무술라하고. 이게 너무 좀 타이트한데? 그치? 살이 쪘나? 원래 그거 안 타이트했는데? 그래서 참고로 이 친구가 지금 스타킹을 벗은 이유는 알았어 알았어 응아를 해서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SNS 맛집 부시기 성공! 안녕! 다음에 만나요!